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illkommen zum Deutschkurs Alles Deutsch. 다 독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두 가지 단어는 mitnehmen 하고 mitbringen이에요. mitnehmen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있는데 어디로 밖으로 나갈 때 내가 뭔가를 가지고 나간다. 이럴 때 mitnehmen을 쓰는 거고요. mitbringen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있는데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떤 특정한 곳으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갖다 주는 거예요. 야, 그 얘기는 제가 그 물건을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다시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mitnehmen은 내가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른 예를 한번 문장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mitnehmen을 쓰고 언제 mitbringen을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hier sind die Beispielsätze mitnehmen oder mitbringen.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Kannst du mich vielleicht zum Bahnhof? Bla bla. 자, 해석을 먼저 해보면, 너가 나를 혹시 역까지, 아니면 역으로 뭐뭐 할 수 있겠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겠니? 일 것 같아요. 그쵸. 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뭐 바래다 줄 수 있겠니? 이런 의미겠죠. 이런 의미에서 mitnehmen이 쓸까요? mitbringen이 쓸까요? 네, mitnehmen이 쓰이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함께 장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itnehmen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 Wir feiern morgen. Kannst du vielleicht einen Kasten Bier? Bla bla. 자, 해석을 하면 우리는 축제한다, 파티한다, feiern, 파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morgen, 내일이란 뜻이에요. 우리 내일 파티에 Kannst du vielleicht einen Kasten Bier? Bla bla. 너 혹시 맥주 한 박스 가지고 올 수 있겠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가지고 올 수 있겠니? 니까 여기서는 mitbringen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그죠? 이게 질문을 제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박스, 맥주 한 박스를 사서 이 친구에게, 아니면 이 친구들, 지금 그 축제를 한다는 이 친구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mitbringen을 쓰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Es regnet. Ich muss meinen Regenschirm, bla bla. 자, 지금 비가 와. 나는 나의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가 오니까 가져가야만 하겠죠? 나는 내 우산을 가져가야만 해.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mitnehmen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Sie hat ihm aus dem Urlaub ein T-shirt, bla bla. 자, sie, 그녀는 지금 하트가 나왔어요. 하트가 나온 거는 지금 perfect가 사용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haben 동사 뒤에 지금 바로 명사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마 perfect 시제일 거예요. 그래서 mitnehmen이나 mitbringen의 Partizip Perfect 형태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sie hat ihm aus dem Urlaub ein T-shirt, bla bla. 그러니까 그녀가 그에게 휴가 갔다 오면서 뭘? ein T-shirt. 티셔츠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사다 줬겠죠. 선물해 줬겠죠.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녀가 휴가 가서 티셔츠를 사서 그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mitbringen을 써야 되고 형태에 맞게 고치면 mitgebracht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sie hat ihm aus dem Urlaub ein T-shirt mitgebracht. 오케이? 자, 그 다음 Kann ich einen Kinderwagen zum Konzert? bla bla. 자, 내가 질문이에요. 그죠? 내가 그 유모차를 콘서트에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뜻이겠죠. 가져가도 됩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mitnehmen일까요? mitbringen일까요?
내가 유모차를 거기다 가져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갖고 가도 되냐는 거죠. 나중에 다시 가져올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mit nehmen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Hier kannst du alles machen. Du kannst deine Freunde, bla bla und Hausaufgaben machen. 자, 여기서는 너는 모든 것, alles,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여기서는 모든 걸할수 있어. Du kannst deine Freunde, 너의 친구들도 데리고 올수 있고, 그리고 숙제도 할수 있어. 이런 의미겠죠? 그럼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어디로? 여기로, 그죠? 여기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쵸, mitbringen이에요. 데리고 오다라는 의미로 mitbringen. So, 그래서 hier kannst du alles machen, du kannst deine Freunde mitbringen und Hausaufgaben machen.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몇 문장을 가지고 지금 보여드렸는데 좀더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das war's dann auch für heute. Vielen Dank fürs Zuschauen. Bis dann. Tschüss.